Kids Prize. 학생이라면 누구나 기회, 자금, 지원을 얻어 꿈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1달러에서 500달러까지 소액 저축 계좌라도 보유한 어린이라면 대학 등록률이 3배는 높으며 졸업률은 4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학과 직업의 큰 꿈을 향한 작은 발걸음. Save for College입니다. Save for College 프로그램은 두 파트로 나뉩니다. 바로 장학금 계좌와 저축 계좌입니다. 모든 가정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NYC Kids Rise는 공립 유치원생 전원에게 최초 예금 $100를 입금한 NYC 장학금 계좌를 제공하며 장차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의 작은 발걸음으로 미래의 큰 효과를 누리게 되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유치원생 자녀라면 불참하지 않는 한 누구나 Save for College 프로그램에 자동 등록됩니다. NYC Kids Rise.org에 로그인하여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를 확인하세요. 계좌를 한번 활성화하면 추가 리워드가 들어오며 앞으로 자녀의 잔고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계좌에 보탬이 되는 기회가 NYC Kids Rise와 커뮤니티에 찾아옵니다. 물론 학비 저축은 까다롭습니다. 아직은 이르다거나 예산에 없다고 여길 수 있죠. 이건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소소한 절차입니다. 장학금 계좌를 활성화하기만 하면 저축 계좌를 열고 거기에 연결해 여러분과 가정은 각기 합리적인 방법으로 매주, 매달 소액을 떼어 저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시 교육청장 데이비드 뱅크스입니다. 각 교육 공동체에서 NYC 키즈라이즈와 함께 일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등교육을 위해 일찍부터 저축 및 계획하는 게 핵심이죠. Save for College 프로그램을 30 교육구에서 시범 운영한 후 가정, 학교, 아동에게 효과를 보였으며 이제 정식 운영하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브라 앨런 글릭스타인입니다. NYC 키즈라이즈의 이사장이죠. 자녀의 선택지가 보다 다양하려면 프로그램을 일찍 시작하는 게 관건입니다. 가정의 소득, 이민 상태에 상관없이 Save for College 프로그램은 모두가 자녀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는 기회입니다. NYC 키즈라이즈와 뉴욕시, 뉴욕시 교육청이 가정, 학교, 공동체와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NYC 키즈라이즈.org에서 확인하세요. 보다 밝은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오늘 참여해 주십시오.